지난해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결선 무대 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선 이 영상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는데 전 세계 팬들이 그의 연주에 열광하는 이유를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수줍게 인사하지만 피아노 앞에 앉으면 누구보다 대범하고 강렬하게 연주합니다. 임윤찬은 지난해 6월 반클라이번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해 우승했습니다. 클라이번 재단이 역사적이고 거장다운 연주라고 극찬한 당시 영상이 8달 만에 유튜브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3번 하면은 악마의 뭐 네. 최고로 어려운 네. 난이도 뭐 영화에도 나왔던 나오고 막 정말 하나도 안 빼놓고 완벽하게 너무 잘 치고 제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을 막. Rather, he's saying, "You're my people. You're with me. Let's do this thing." 국내 팬들도 1,000만 뷰 대기록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너무나 또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액션들이 너무 멋져서 클래식을 주로 이렇게 귀로만 들었다면 이 유튜브를 통해 보면서. 콩쿠르 당시 임윤찬이 새벽 4시까지 연습하도록 배려했던 게스트하우스의 주인도 임윤찬의 연주 영상을 공유하며 응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윤찬은 올해 미국 투어에서 라흐마니노프 3번을 다시 선사하고 6월, 11월에 각각 모차르트, 베토벤의 곡으로 국내 팬들을 찾아옵니다. SBS 박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